우리 지금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저기 비행기 활주로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맞아요. 아, 깨부치야.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 일이 아니에요. 중국 분이신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 괜찮아요, 찍어도? 네, 괜찮아요. 아, 어느 한국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2시간 반 늦게 출발해갖고요. 비행기에서 한 2시간 반 넘게 앉아있다가 떴는데 그 다음 연계된 비행기를 여기 청도에서 다 못했어. 한 반 이상 사람들이 다 못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행기를 이제 연결을 해줬는데 이거 완전 완행 비행기.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칭다오에서 저기 시안을 들렀다가 또 어디 항공 들렀다가 저 뭐 도시 하나 들렸다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아, 완행 비행기를 줬어요. 다른 건 없고 제대로 왔으면은 거기 오후 6시 안에 도착하는 건데 거기다가 여기 오기 전에 마트 가갖고 한 10만 원어치 뭐 된장, 라면, 뭐 김, 미역 이런 거 샀는데 다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와갖고 아 미치겠어요. 돈도 돈인데 그런 거 물건 못 사는데 여기 중국에서 없어요. 시골 이런 데. 아, 참. 또 가방이 비행기가 또 작은지 이거 28인치인데 이게 큰 가방이라고 또 따로 카운터에서 했는데 여기다가 누라고 그래갖고 또 와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비 엄청 오네요. 소고기면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면은 없네요. 비는 쪼록쪼록 내리고 여기 양고추알이 있어갖고 하나에 5원 해갖고 지금 6개 한 4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남으면은 싸갖고 와서 배고플 때 그냥 점 찾기 전에 먹으려고 한 6개 주문했어요. 여기가 무슨 태교. This is 아니라나? What's your culture? Culture? 카자흐스탄. 비가 와서 지금 열사요. 비가 주룩주룩. 비가 조금 전까지 엄청 많이 내렸었는데. 여기 수선 양로추알 이렇게 꽃이네, 꽃이. 여기 앞에 큰 호수가 있고 호수가 엄청 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천섬, 그러니까 미국의 천섬 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원래는 조금 돌아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구경하고 가려고 이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남탕에서 사천 가는 길이고요. 비도 오는데 운치 좋게 그냥 서서 먹으려고요. 나무 한 그루 섬에 나무 한 그루만 딱 있어. 오, 희한하다. 와, 신기 좋네. 와, 내륙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네. 엄청 큰 호수인데. 자, 갑시다.
다시 차로 갑시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밭, 저 호수도 보이고 그러는 곳에 이제 노지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서 자려고요. 겨울 물든가. 어우, 물살 엄청 세. 홍수 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사는데. 양쪽으로 그냥 물. 가다가 이거 수장 당하는 거 아니야? 경치는 좋은데. 아유, 여기서 캠핑하는 거야? 차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중국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남쪽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여기 이 호수, 아이고 여기다 대놓고 이게 어플, 노지 캠핑 어플 보고 왔는데 지금 이런 곳에서 캠핑해도 될까요? 호수. 아우, 자린 끝내주는 건데 비만 안 오면은 마음 놓고 자겠는데. 겨울. 설마 여기 우계까지 물이 차지는 않겠지? 아, 산에. 수 있는데 가볼까? 멋있는데. 와, 비 오는 호수 멋있다. 운치 있네, 운치 있어. 멋있어. 호텔 주차장 가서 자려고요. 그냥 호텔 주차장 가서 자는 게 그냥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물 불어나면 끝장이에요. 들어오는 길에 그냥 물 청벙청벙 할 것 같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비포장 흙이 짚어거리면 또 차 빠짐 밖에 빠지면은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기를 나가고 호텔 주차장 가서 잘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요. 어디 다른데 더 알아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오다 본 호텔 주차장, 아주 넓은 호텔 주차장으로 가서 파킹하고 오늘 밤 가겠습니다. 비오가 오는 호수.
밖에는 비가 오고 안에서는 물이 샙니다. 있네. 자, 또 출발해볼까요? 공원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아주 좋은데 아, 빗물 안 떨어진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 비 가세요. 지붕에서 천장 팬 있는데 실리콘 사갖고 발라야 돼요. 오케이. 이공 또시. 27. 자, 또 샀고요. 실리콘. 이제 가서, 차에 가서, 올라가서 바르면 되겠습니다. 동네가 조용해. 아우, 집들이 그냥 다 텅텅 비어. 이렇게 짓다만 집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상담도 닫힌 데가 엄청 많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다들, 사람들이 다들 큰 대도시로 다 나간 것 같아. 여기 뭔 도시인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 세우고 작은 도시인데. 강 같은데, 아, 이제 실리콘 샀는데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네. 참. 어떻게, 그래도. 그러면은 하루 기다려볼까? 아, 어제 밤새 잘 때 그냥. 밤새 자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냄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 가득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도 비 오면 그럴 것 같아갖고 그냥 실리콘 샀죠. 강물이 흐르고 비가 와서 강물이 아주 혼탁해요. 여기도 앞에 이렇게 건물도 지어놨는데 평평해서 오래된 것 같아. 유리도 그렇고 더러운 게 먼지도 많이 낀 게 이게 이렇게 빈 건물들이 엄청 많아. 저기 집들도 다 비었어요. 꼭대기층 이렇게 보면은 유리창도 없고 텅텅 비었어. 비었어. 그 밑에는 좀 뭐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도시가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럽다. 와, 이거 이제 캠핑카 캠핑용 탁자 같은데 이런 거 한국에 수입해서 팔면 좋겠다. 내 차는 요거 코너 돌면 바로 있습니다. 저 돌덩이 옆에 저 돌 황금 지향. 여기 뭐야, 황금이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금속탐지기 돌려야 되겠네. 저 차에 저기 있고요. 금속탐지기. 여기 금이 나오는 동네인가 봐. 황금. 황금의 그냥 황금의 고향이래네. 那是什么嘛？啊，那个是什么？那个。啊，那是一袋布，来自这黄金之乡，一个黄金炉。这里古代的时候，这里一个河边有黄金的。啊，是吗？以前河里有黄金。现在呢没有。啊？现在呢没有。没有了。没有。你在哪里啊？我是韩国人。韩国你在这里玩啊？啊哈。怎么在这里啊？自驾游。你在这里啊？啊。 这里有黄金 黄金之乡 여기 제대로 찾아왔네. 동네 여기서 황금 찾아야 되겠다. 황진 黄金之乡叫黄金啊对啊黄金之乡啊对 황금의 본고장 黄金河 黄金河
这里面河里面黄金，这里黄金的地方，这里还有一个坟地坡，这个在黄金的地方，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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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黄
黄金之乡，这山里面没有黄金啊？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我要找，我要去找啊！啊？我要去找黄金。没有，找不到的，这个河里面的，山上没有，这个山都没有黄金，不要紧的。哦。不要辛苦了。没关系的。没有。真的没有。对啊，我不骗你的，我是这里的蚊子，我是这里的蚊子，没有的。 就是这里的河里面的黄金，山里面没有。这里没有，山上没有黄金的。我试试看。说了没有？不骗你的，你问了这些老百姓就晓得知道。老百姓我这没有就没有。好嘞。因为我跟你讲，因为我家里以前我爸爸都黄金，我知道的。 死掉了，爸爸已经一百多岁了，走都死掉了，八十多岁死掉了。我娘家是这里的，我娘家是老家的。我知道，不要不骗你的，跟你没有意思，你到那里去是白天的，不要吃饭饭去，根本那个地方都没有的，不要因为那骗你。黄金在河里面，这个河里面。好嘞。你不要往外走了，不骗你的啊，不要乱跑啊。 好嘞，很辛苦的，你知道吗？谢谢，这个山没有黄金的，这个山没有黄金的，这个山里面没有黄金的。好嘞，好嘞，知道了，知道了。人多啊。嗯。好吧。休息啊。不会骗你的啊。OK。我60多岁了，我骗你干嘛？别的是小孩子，我知道。我知道了。嗯。 我开个玩笑了，不要去宰了，就当个。OK，很辛苦的。嗯，好，拜拜。嗯，拜拜，再见。好，拜拜。哦，여기가 황진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를까? 날이 흐린데 비가 올래나 밤새. 아, 바를까? 일단 뜯어서 발라야 되겠다. 바르는 게 낫겠죠? 보면은 이렇게
풍이 있어요. 다 벌어졌어. 그 일로 비가 슬슬 들어가는 거야. 운석 발견했습니다. 운석 보여드릴까요? 돌리죠. 돌이에 녹이 슬었어요. 다른 건 안 나요. 다른 건 안 나. 여기 소리 안 나죠? 여기 소리 안 나는 곳에 이거를 딱 놓고 이게 소리 나고 이런 데는 안 나요. 그리고 제 발도 소리 안 나고 근데 요 의자 철 소리 나죠. 가서 이게 굉장히 커요. 무거워. 운석이야 운석. 와 반질반질하죠. 가는 데를 안 나. 요즘 중국에 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어갔고요. 저도 한번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왔습니다. 금속 탐지기 샀어요. 지금 어제 배달에 왔는데요. 한번 뜯어보려고요. 자, 개봉 한번 해볼까요? 모자? 모자도 있네. 네네네. 자, 이렇게 쓰고요.